안녕하세요. 프린트를 같이 풀어볼게요. 프린트를. 1번. 계약명의 신탁이래요. 친구 사이, 신탁자,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 매도인이 알지 못하면 약정은 무효이다. 매도인이 선인데 약정 무효인가요? 무효죠. 약정은 무효. 등기가 유효가 되는 거지, 등기가. 약정은 친구가 아니면 그냥 무효. 그렇게. 그래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일 때 그때가 유효가 되는 거지. 친구가 아니면 매도인이 선의하기 필요 없어요. 그냥 약정 무효. 2번. 계약명 신탁에서 매도인이 또 이번에는 알았대요. 아기. 그러면 수탁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매도인이 악이어도 상관이 없죠.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적극가담 그것만 아니면 보호가 돼야죠. 그 다음 3번은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네. 그죠? 그럼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다가구가 단독주택이죠. 다가구는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4번은 뭐가 키워드냐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대요. 임차인이. 밑에다가 수리, 동그라미. 이게 수리가 됐단 얘기야. 전입신고가. 전입신고가 수리가 된 거고요. 그럼 누구 잘못이냐면 100% 다 공무원 잘못이에요. 공무원이 다 됐으니까 돌아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수리가 된 거죠. 그럼 공무원 잘못이니까 대항력이 있죠. 이거는 공무원 잘못이니까 100% 수리가 안 됐으면 임차인 잘못도 있지만 그래서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수리 동그라미 아 수리가 됐구나 이렇게 틀렸고 5번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확정일자 나오면 뭐예요 이게? 우선면제권 확정일자는 우선면제권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대항력은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틀린 거고 전입신고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6번은 차임, 증액청구. 얘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할 때는 적용되지 않죠. 2년 계약했는데 2년 끝나고 다시 할 때는 왕창 올려도 된다고요. 2년 계약했는데 1년 지나고 올릴 때 적용되는 거예요. 5% 초과 금지는. 상임법은 10년 끝나고 왕창이 되고 10년 기간 동안에 1년에 5%씩. 상임법은, 주임법은 2년 끝나고 재계약할 때 왕창 올릴 수 있고, 맞고. 7번은 묵시적갱신, 법정갱신 같은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만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죠. 누구만? 임차인만. 임대인은 빼박 2년, 빼도 박도 못해 무조건 2년. 상임법은 1년, 주임법은 2년. 임차인만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는 거예요. 7번 틀렸고. 8번은 다 같은 날짜래요. 주택인도, 전입신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다 같은 날짜예요. 그럼 누가 선순위? 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은 그 날짜. 임차인은 다음 날 0시니까 저당권이 선순위. 그러면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가 아니라 저당권이 우선하는 거죠. 그럼 경매에서 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요? 경매에서? 없죠.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후순위가 되니까 낙찰자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날짜에 하면 후순위 임차인이 된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고 판례기 때문에. 9번은 계약갱신요건 최초기간 포함해서 10년인가? 맞죠? 최초기간 포함해서 10년. 포함도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1년이었으면 9년 추가 가능한 거죠. 이런 건 이제 아셔야 되고. 10번. 증액청구는 5% 초과 금지. 상임법도 이제 5%. 주임법도 5%, 상임법도 5%.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그런 건 내용 똑같다고요, 이제. 다만, 주임법은 2년 끝나고 왕창. 상임법은 10년 끝나고 왕창. 그렇게. 그 다음. 11번.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러 가는 거. 맞죠? 맞아요. 임대인이 나오면 안 돼.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건 아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월세를 받는 사람이지. 권리금은 임차인이 받는 거예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거고, 맞는 거고. 그래서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게 방해 행위잖아요. 임대인이 자기가 권리금 받고, 아니면 권리금 못 주게 하고, 아니면 현저히 고액의 차인가 보증금을 요구하고, 왕창 올리면은 못 들어가니까 권리금 못 주고, 아니면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거. 그런 게 방해 행위. 이렇게 했던 거. 12번은 정당한 사유인데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죠. 1년 X, 6개월 X, 1년 6개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나 이거 이제 창고로 쓸 거야.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도 민법에서 나왔죠. 1년 X. 이제 중개실무로 나올 때가 또 됐어요, 이거. 1년 X, 6개월 X, 1년 6개월. 그렇게 됐고. 용도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다시 기본서로 와서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안 보고요. 103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볼게요. 앞에는 뭐 중개대상물 용어의 정의인데 나중에 봐도 되고요. 103페이지에서 개설 등록. 여기서부터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103페이지부터가.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도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시는 거야. 등록부터. 앞에 중개대상물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는 한 문제씩 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여기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여기서부터.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이 일반적인 의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만 알면 되죠. 공인중개사 그리고 개공. 이게 다르네.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한 자. 이게 달라요. 달라. 용어의 정의도, 용어의 정의도 다르다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 붙은 사람이죠. 바로 가서 이제 중개업을 하겠대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시험 붙고 바로 중개업한다. 이게 안 된다고. 예. 그럼 이제 등록을 해서 개공이 됐어요. 중개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물론 다른 말이지만 큰 차이점이 이거예요. 중개업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어도 바로 중개업은 안 된다. 등록이란 걸 한 다음에 중개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은 중개업하기 위해서는 필수. 공인중개사도 바로 중개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등록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등록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아, 그 개념만 알면 되고요. 104페이지 중개업 개설 등록의 성질은 양가로 1번은 적법요건이라는 건데 얘는 요거죠. 질문 드려볼게요. 등록도 없이 중개업을 한 거예요. 등록을 한 다음에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바로 그냥 중개업했대. 그럼 안 되잖아요. 일반인이 중개업했대. 안 된다고요? 무등록 중개업? 등록도 없는데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3학년 3반 제재를 받게 돼요. 등록도 없이 중개업하면. 그럼 그때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매매계약은 유효. 유효. 다만 무등록 중개업한 사람이 3학년 3반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요건이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무효가 되는 건. 매매계약은 유효. 그렇게. 세 번째 줄에 법률행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매계약은 유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양가로 2번은 대인적인 등록이라서 양도 X, 상속 X. 양도 상속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자기만 갖고 있어야 되고. 양가로 3번 명령적 행정행위는 그냥 무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양가로 4번 기속적 행정행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을.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성격이래요. 무조건 받아주래. 등록을. 옛날에는 허가였거든요. 허가는 허가 신청하면 정부가 거절을 할 수 있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 기준 갖췄는데 공익적인 이유로 거절이 돼요. 허가는. 등록은 그게 안 된대요. 무조건 받아줘.
뭐 공익적인 이유로 거절한다. X 그런 게 안 되는 거.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기속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기준 갖추면 받아줘야 되는 거.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나오네. 모의고사에. 실제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거부할 수 있다? X 그런 건 안 된다고. 그런 게 공익적인 이유예요. 공익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속적 행정행위 세 글자로 그냥 기속성 이렇게 불러요. 기속성. 거부할 수 없는 성격. 됐고. 3번 등록관청 옆에 4번 등록신청자는 이제 등록 절차를 배우면서 같이 하면 되죠. 등록 절차. 처음에 등록신청을 해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이제 시험 붙었는데 바로 중기업이 안 되니까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등록 신청하면 등록관청에서 등록 기준을 심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추면 등록이 돼요. 무조건 돼. 기준 심사에서 갖추면 무조건 되는 거. 거부가 안 된다고요. 그걸 기속성 이렇게 부르고 등록을 하고 서면 통지한다. 이렇게 불러요. 서면으로 통지. 같은 말이 등록 통지고 등록되었음을 통지해 주는 거고 마지막에 등록증을 받고 업무를 개시해요. 네 가지인데 절차가 자, 등록 신청에서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등록 신청자 누가 할 수 있는가 개인은 공인중개사만 안 그러면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데 자격증을 따야 등록이 되니까 다른 자격증은 안 된다고요. 변호사도 안 된다. 판례가. 변호사가 바로 중기업도 해봤어요. 변호사가 바로 중기업을. 어떻게 됐을까? 무등록 중기업. 등록한 다음에 중기업 해야 되잖아요. 공인중개사도 바로 중기업하면 무등록 중기업. 변호사도 바로 중기업하면 무등록 중기업. 등록이 없는데 중기업하면 3학년 3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중기업.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인 채로 등록 신청을 해본 거예요. 되나? 안 된다고. 공인중개사만 되니까. 다른 자격증은 안 된다. 근데 모든 공인중개사가 되지는 않아요. 소공은 제외. 얘는 다른 사무소에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 공인중개사가 등록이 되면 두 군데에서 일하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건 안 되거든. 중개업계 내에서 두 군데 일하는 게 안 돼요. 그게 양다리거든요. 이런 건 양다리가 아니에요. 중개업을 하면서 업종을 달리해서 다른 걸 같이 하겠대. 다른 업종을. 커피숍 같이 한대. 그런 건 양다리가 아니에요. 그건 투잡이야. 괜찮아. 그런 것. 양다리는 중개업계 내에서 두 군데 걸쳐 있는 거. 이미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등록해서 사장님 또 됐대요. 두 군데서 일하잖아. 양다리 안 된다. 물론 그 사무소를 그만두면 되죠. 직원인 채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어디 가서 등록 신청하냐면 사무소 소재지예요.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얘를 찾아가서 등록을 하는 거죠. 주소지 X 사무소 소재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 글자로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요. 오늘 무진장 나오죠. 문제 등록관청. 사실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야.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위치. 시장, 군수, 구청장. 중요한 건 시장. 자, 이 시장은 모든 시장이 되는 건 아니다. 군수는 모든 군수가 다 돼요. 당연히. 구청장도 모든 구청장이 다 돼요. 내 직함이 구청장이면 다 돼. 근데 시장은 모든 시장이 다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잘 봐야지. 모든 시장이 다 안 되니까. 그럼 누구만 되는 거냐면 그 시에 구가 없어야 돼요. 구가 없는 시에 시장만 돼요.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군에는 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군수가 되는 거고 구청장이면 다 되는 거고.
질문. 서울특별시장 찾아가서 등록을 하겠대요? 서울특별시장이 등록관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가 있으니까. 아무도 안 틀려. 인천광역시장은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죠. 근데 그건 많이 틀려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광역시에도 구가 있잖아요. 그럼 구청장이 되는 거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절대로 안 된다.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여기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있어요. 특별시도 광역시도 아닌데 구가 있네. 여기다 사무소 차렸어요. 누구 찾아가서 등록해야 돼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안 되죠. 성남시장, 분당구청장. 누구야? 분당구청장. 왜? 모든 구청장이 다 되니까. 분당구청장. 내가 사무소 들은 곳에 구가 있다. 무조건 구청장 찾아가. 성남시장은 왜 안 되는 건데요? 구가 있잖아. 안 되는 거죠. 구가 없어야만 된다고요. 경기도 의정부시, 구가 없네. 의정부시장. 경기도 양주시, 구가 없네. 양주시장. 그렇게.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으로 잘 안 나와요. 그냥 뭐 A시, 갑구 이렇게 나와요. 누가 된다? 갑구청장. 이렇게. 시에 구가 있잖아요. 구청장이 된다. 왜냐면 이게 분당에 안 사는 사람은 모르잖아. 부산 살고 있으면 이거 관심도 없다고. 모른다고.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을 안 나오고 옛날엔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냥 A시 갑구, A시 을구 이렇게 나오니까 무조건 구청장이 된다. 세 번째, 돈을 내야 돼요. 돈 낼 때 원칙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라. 돈 낼 때 원칙이 지자체인지 지자체 자치법으로 돈 얼마인지 정해요. 그 돈을 내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돈 내는 거 총 6가지가 있고 그중에 3가지를 우리가 외워야 돼요. 이제 다 외웠을 수도 있어. 3가지. 중요한 거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시험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하죠. 순서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아, 시험 보는 거 중요하다. 돈 낸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려고 이제 등록 신청하는 거죠. 중개업하려고. 그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돈 벌었대요. 그럼 이제 지점을 두는 거예요. 돈 벌면 지점. 지점이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세 가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나머지는 증들 재교부,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 시험 보면 자격증, 등록신청,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신고필증, 증들 재교부 신청할 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세 가지는 쉬우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외워야 된다고. 시험 보는 거, 등록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이 등록 기준을 심사하는데 일단 결격사유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일단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격사유는 이따 따로 배우고 결격사유를 빼고 그 다음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일 것. 당연히 다른 자격증은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두 번째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아직 일을 안 해봤으니까 시험만 붙었지 일을 안 해봤으니까 일을 알려주라고요. 실무가 뭐다? 일이잖아요. 일을 알려주라고.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1년 이내에 받아야 돼요. 오늘 등록 신청하면 1년 이내에 받은 게 있어야 돼. 실무교육 받고 1년이 지나서 등록 신청하면 안 돼요. 다시 받아야 돼. 실무 1이니까 몇 년? 1년. 1이니까 1년. 외우긴 진짜 쉽잖아. 실무가 뭐다? 1. 몇 년? 1년. 1년 이내면 면제. 중개업하다가 그만뒀대요. 다시 하는데 1년 이내래. 면제. 직원으로 일하다가 소공으로 일하다가 그만뒀대. 1년 이내래. 면제. 실무는 1. 1년. 아무도 안 틀려. 1. 1년. 이거.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소가 있어야죠. 사인권 확보인데 자 질문 드려볼게요. 사무소가 필수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 이제 질문. 온라인상으로만 중개업하겠대요. 이 사람이 오프라인은 싫어. 온라인만 할 거야. 사무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중개업 하는 사람들 다 사무소 있잖아요. 있어야 된다고. 집에서 중개업 하는 거 아니니까. 필수로. 근데 그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대요. 그냥 정상적인 건물을 말해요. 괜찮아. 근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준공검사나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 돼요. 조만간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될 거지만 아직은 안 돼 있대요. 사용 승인까지 받은 거 괜찮아요. 안 되는 걸 기억해야 돼. 가설 건축물 안 돼요. 컨테이너 박스 그런 거 안 돼. 그리고 무허가 건물도 안 돼요. 그것들. 가설 건축물 X, 무허가 건물 X 안 되는 거 두 가지. 가설 건축물은 컨테이너 박스 그런 거 안 되는 거고 무허가 건물 판자집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그것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거 되는 건데. 그리고 사실 이제 건축법에서 공법에서 용도를 배워요. 그 용도도 맞아야 돼. 공법 시간에. 중개사무소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종 근생에 들어가 있어요. 이종 근린생활지성. 이종 근생. 건축법에서 용도도 맞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는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네, 용도를 좀 넓게 인정해줘서 뭐 일반 업무실도 되고 좀 넓게 인정되는데 일단 공법에서는 건축법상 용도도 맞아야 된다. 이종 근생이 들어가 있어요. 공법을 또 배우면 배우게 돼. 나중에. 일단 우리는 거기까지만 사무소는. 그리고 사용권 넓게 인정돼요. 돈 주고 살 수 있어. 소유. 전세. 보통 임대차죠. 사용대차도 돼요. 그게 뭔데? 사용대차는? 네, 공짜로 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건물 주인이면 공짜로 빌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사용대차 괜찮다고. 넓게 인정이 돼서. 그럼 전전세는 뭔데요? 맞아요. 전세 사는 사람이 또 전세 준 거. 그것도 돼요. 하면 전대는 뭔데? 월세 사는 사람이 또 월세를 준 거죠. 임대차. 임차인이 또 임대차를 한 거. 전대차. 그런 것도 괜찮다고요. 전전세로 사무소를 확보하건 전대로 확보하건 괜찮다. 사용권은 넓게 인정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용권 확보가 힘들어서 지금 중개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시험 붙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거지. 이 시험만 붙으면 이건 어떻게든 된다고 지금. 사용권은 넓게 인정되니까. 그리고 오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결격 사유 없을 것 그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되고요. 세 가지만. 갖추면 등록이 되죠. 등록하고 서면 통지 언제까지? 7일. 7일. 중요하죠. 뭐가 아니냐면 10일 X 등록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통지예요. 자, 우리 개공 우리에게 해줄 때는 빨리 해줘야 돼. 7일 우리에게 해줄 때는 빨리빨리 7일 우리가 할 때가 여유있게 10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원칙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거니까 빨리빨리 해주래. 7일 우리 성격 급하니까 빨리빨리 7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는 7일을 이런 7일을 외우지 않고요.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할 때는 개공이 할 때는 여유 있게 10일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하는 건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개공이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7일짜리 그 세 가지를 나중에 외워야 돼. 적어드릴게. 나중에 이런 거 7일은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예외적 7일 원래 10일이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7일인 거. 첫 번째, 인장, 도장을 바꿔요. 변경 등록. 도장 바꾸면 변경 등록 빨리 해야 돼요. 7일. 빨리 갔다 와서 찍어야 되거든, 바꾼 거를. 우리 가는 건데 여유 있게 10일이 아니라 빨리빨리 7일. 두 번째, 취소 후 증 반납이죠. 등록 취소 후 등록 증 반납. 자격 취소 후 자격 증 반납. 두 가지 증 반납도 7일. 빨리 갖다 내래. 취소당하면 빨리 7일. 세 번째, 전속중개계약이 있는데요. 전속중개계약이 거래가 빨리 돼야 돼. 이게 한 명에게 맡겨서 거래가 빨리 돼야 돼서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정보를 공개하는 게 있는데 정보공개가 또 7일. 빨리 공개를 해줘야 돼요. 거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정보공개도 7일. 이렇게 세 가지를 나중에 9월달에도 10월달에도 시험 보기 전날에도
예외적으로 7일짜리 세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원칙이니까 그닥 중요하지가 않다고. 우리에게 해주는 건 빨리빨리 7일. 우리 갈 때는 여유 있게 10일이어야 되는데 우리 가는 건데도 빨리 하는 게 있네. 7일짜리. 도장 바꾸면 변경등록 7일. 취소증 반납도 7일. 전속중개계약 거래가 빨리 돼야 돼요. 정보공개 7일. 이렇게 세 가지를. 자 이제 서면통지. 등록통지 같은 말이고 얘는 받으면 중요한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얘가. 이 자체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 그때부터 개공이 되는 거예요. 서면 통지를 받으면 등록이 된 거예요. 개공. 그 전에는 개공이 아니에요.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이야. 서면 통지 받으면 등록이 된 거고 개공. 이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서면 통지 받고 즉 등록 통지를 받고 업무 개시 전에 업무 보증을 설정하래요. 보험 드는 거예요. 모든 개공이 보험을 들어야 돼. 사고 나면 보험금 주려고. 이 보험을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에 보험 들래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나중에 이런 것도 헷갈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 번도 설명을 못 들었으면 업무 개시, 업무 시작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업무를 개시한다, 업무를 시작한다 같은 말 다른 말? 냉면을 개시하겠다. 오늘부터 냉면 파는 거잖아. 냉면 시작. 오늘부터 냉면 파는 거.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에요. 냉면 개시나 냉면 시작이나 조만간 이제 냉면 팔겠네. 이제 식당마다. 더워서. 같은 말이에요. 그게. 되게 고민스럽잖아. 근데. 같은 말. 한국말은 좀 잘 연구를 해봐야 돼. 같은 말이에요. 끝까지 봐야 되고. 그래서 업무 개시, 업무 시작 이렇게도 나온다고. 같은 말. 일하기 전까지 보험 들래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제 모든 개공이 보험을 들어야 돼. 보험을 안 들 수가 없어요. 일할 때. 그러면 아니 난 미리 들 거야. 등록 신청할 때 아예 귀찮아. 미리 들고 등록해야지. 어차피 들 거. 아니 미리 들겠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 보험을 미리 이때 들 수가 없어. 들고 싶어도. 왜냐하면 이 업무보증이란 보험은 누구만 들 수 있냐면 개공만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서면 통지 받아야 개공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보험 드는 게 되는 거예요. 등록신청에서는 그냥 공인중개사잖아요.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안 받아줘, 보험 가입을. 그래서 서면 통지 받고 나중에 보험 드는 거고 당연히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죠. 업무가 개시가 됐는데 보험이 들려 있어야 돼요. 우리 자동차는 언제 보험 드는데? 운행하기 전에 보험 들잖아. 왜? 사고 나면 보험금 줘야 되니까. 마찬가지 일하다가 사고 나면 보험금 줘야 되니까 중개 의뢰인에게. 업무 개시 전까지, 일하기 전까지 보험 들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장, 도장이에요. 일정한 도장을 등록해야 돼요. 개공이 중개업하면서 지장 찍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 도장 찍잖아요. 일정하고 등록하고. 그 도장을 서면 통지 받은 다음에 하는 거야. 근데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죠. 뭐 바뀐 지는 꽤 됐지만 원래는 인장 등록도 서면 통지 받은 후에 하는 거예요. 원래는. 무조건. 근데 지금은 인장 등록만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자,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인장 등록을 등록 신청과 같이 해야 한다. 맞아요? 얘를 도장을 등록하는 걸 무조건 등록 신청과 같이 해야 한다. X. X. 선택이에요, 선택. 자기 마음이야. 등록 신청과 같이 해도 되고, 아이고, 나는 그냥 나중에 할래. 나중에 해도 되고. 두 번째, 업무 보증. 보험 드는 거를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맞아요? X. 보험 드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서면 통지 받은 후에.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봐야죠. 보험인지, 인장인지, 이거를. 그래서,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업무 보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서면 통지 받은 후에. 근데 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돼요. 일하기 전까지 인장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 일하기 전까지. 자, 업무가 개시가 됐는데 찍을 도장이 없대.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시작 전까지
인장 등록을 해라. 자, 질문 드려볼게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 인장 등록을 업무 개시 후 즉시 해야 한다. 맞아요? 인장 등록을 업무를 개시하고 즉시 해야 한다. 엑스 그거 아니라고. 전에 하라고. 아무리 즉시도 안 된다고. 전에 하라, 전에.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제. 업무 보증, 인장 등록, 둘 다, 마지막은 똑같네?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럼 업무 개시가 언젠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하면 되잖아. 업무 보증도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개시가 언제냐면요? 이거예요. 등록증 교부. 등록증을 받으면 그때부터 업무 개시야. 그러면 이 둘을 언제 하란 얘기인데? 업무 보증, 인장을 언제 하란 얘기예요? 요때 하란 얘기잖아요. 등록증 받기 전에 하란 얘기지.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니까 등록증 받기 전에 해라. 그런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둘을 등록증 받기 전에 한 다음에 등록증 받고 업무 개시하고 순서가 그렇게 돼요. 등록증 받으면 업무 개시라고요. 그 전에 하라고. 그럼 네 번째, 작년에도 나온 거. 등록을 한 후 이렇게 나와요. 등록을 한 후. 뭐냐면 서면 통지를 받은 거예요. 서면 통지를 받고 그게 이제 등록을 한 후예요. 등록이 된 거니까 업무를 개시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대. 서면 통지해줬는데 얘가 멍 때리고 있어. 멍 때리는 거예요. 멍.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이 즐겨 때리시는 거 있잖아. 멍. 맨날 멍 때리시잖아. 가만히 이렇게 멍. 그거야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어디에 포함된다? 휴업에 포함된다. 폐업이 아니라 휴업.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폐업이 아니라 휴업에 포함된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자는 거. 가만히 있는 거. 한 글자로 멍. 멍 때리는 거. 휴업에 포함. 그래서 휴업은 3월 초가 휴업신고해야 돼요. 얘도 똑같아. 3월 초가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거면 휴업신고해야 돼요. 휴업에 포함돼서. 이렇게. 폐업이 아니라는 거. 그만둔 건 아니다. 멍 때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자, 등록증 교부 전후로 해서 등록관청이 하는 일이 있는데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등록증 교부 전 후로 해서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이 하는 거 첫 번째 전에 하는 거 업무보증 보험이죠. 보험을 들었나 확인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때 등록증을 주기 전에 보험 들었나 확인 뜨고 들었으면 등록증 주고 안 들었으면 말고 보험을 확인 드려요. 인장 등록도 이때 하는 건데 확인 떠 이런 말이 없어. 보험만 확인을 잘 뜨면 돼요. 인장은 확인 뜰 필요가 없다. 왜 없냐면 등록증에 찍고 줘요. 등록증을 보면 인장을 찍는 칸이 있어요. 찍고 주면 되잖아. 어차피. 근데 보험은 등록증에 적는 게 아니니까 확인을 떠보래. 보험 들었나? 어, 들었구나. 주는 거고. 인장은 찍고 주면 되고. 두 번째는 등록 대장이 있어요. 대장은 뭔지 모르셔도 돼. 정부가 관리하는 장부예요. 여기다가 기재, 적고 주는 건데 대장은 정부가 관리하는 장부, 공무원이 혹시 손으로 쓸까요? 수기로 X. 컴퓨터로 작성 관리를 해요. 대장이 우리 세 번 나와. 자격증은 교부대장, 등록증은 등록대장, 지정서는 지정대장. 뭔지 모르셔도 된다고. 대장은 누가 관리하는 거? 정부가 관리하는 장부. 어떻게 해라? 컴퓨터로 해라. 손으로 쓰지 말고. 그래서 옛날에는 손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글씨를 잘 썼어요. 지금은 컴퓨터를 잘 다뤄, 컴퓨터를.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다. 전자적인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라. 손으로 쓰지 말고 컴퓨터로 해라. 대장에 적은 다음에 이렇게 주는 거야. 적은 다음에. 그 다음, 준 다음에 하는 거, 다음 달 10일까지. 작년에 나왔는데, 정답으로. 협회에 통보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5월 달에 등록증을 준 거를 다 모아요. 6월 10일까지. 6월 달에 준 거 다 모아요. 7월 10일까지. 그렇게 하는 거지 10일 이내가 아니에요. 10일 이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계속 통보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일 너무 많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치를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증을 준 거를 5월 달에 준 건 6월 10일까지. 그렇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등록관청이 협회. 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니까 항상 화살표 방향을 잘 봐야 돼요. 만약에 관청끼리다. 다음 주에 무진장 나오겠지만 관청끼리, 지들끼리예요. 관청끼리 통보하면 지체 없이야.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 관청이 관청에게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 협회에게 통보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는 모르면 알려주는 건데 지들끼리, 관청끼리면 지체 없이. 지들끼리니까 지체 없이. 등록관청이 협회하는 건 다음 달 10일까지. 작년에 정다운 하는 건 이거 있죠. 자, 보세요. 지금 등록증을 준 거예요. 교부. 교부한 거를 한 달치를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예요. 그럼 등록증을 얘가 분실했대. 재교부해줬어. 재교부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맞아요? X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부인지 재교부인지 그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처음 준 것만 다 모아서 통보.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는다고. 다시 준 거는. 교부인지 재교부인지. 또 그게 또 어디서 차이가 있냐면 교부, 재교부 차이점이 교부는요. 처음 주는 거죠. 이때는 공짜. 돈을 안 내. 처음 줄 때는. 재교부는 아유 돈 내야 돼. 수수료. 돈 내야 돼.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 재교부는 돈 낸다고. 교부는 공짜인데. 또 차이점이 여기. 등록증. 교부는 통보한다. 교부는 처음 준 거는.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꼼꼼히 봐야 돼요. 이 이제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은 나중에 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다만 점수는 안 나와. 왜? 낚여갖고 맨날 꼼꼼히 안 봐서 그래. 꼼꼼히 보면 답이 보이는데 풀 때 그냥 쉽게 풀려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었던 거지. 낚인 거죠. 교부인지 재교부인지 그 한 글자 차이잖아요. 제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엄청난 차이라고. 그런 게 꼼꼼히 잘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로. 그럼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도 있어요. 법인으로 등록하는 거 똑같아. 절차 완전 똑같아. 법인 만들어서 법인으로 해요. 어디 가서 사무소 소재지인데 당연히 본사겠죠. 본사를 법률용어로는 주된 사무소 이렇게 불러. 주된 사무소 찾아가야겠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 수구청장. 본사 소재지 시장구 수구청장. 돈 내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냥 다만 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또 법인이면 한국 법인도 되고 외국 법인도 돼. 다 돼. 등록 기준 이게 달라. 그래서 문제가 매년 나오는 건 법인 등록 기준. 법인으로 등록할 때 어떤가? 그 법인 등록 기준이 매년 나온다고요. 나머지들 다 똑같아. 나머지들. 다만 보험 금액은 여기서 차이점이네. 개인들은 보험을 1억만 들면 돼요. 1억 이상이니까. 중개사무소 유리창 잘 보세요. 1억 스티커 붙어있잖아. 법인은 2억 이상이야. 위험부담이 좀 커. 법인 일 크게 벌려서 2억. 그렇게. 차이점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법인 등록 기준만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세 가지를 일단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법인 등록 기준에서 세 가지 응용. 그럼 첫 번째, 공인중개사.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관련 요건이 나오는데, 대표자, 사장님은 공인중개사에 돼요. 대표자는.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제외,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제외를 포함으로 바꿔서 무진장 나왔었지 또 정답으로 나오고 시험장에서 잘 안 보인다고. 사장님 빼고 계산해보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니까 빼고 나머지들 포함이 아니라 제외. 그리고 임원은 이사급이죠. 사원은 뭔데요? 이사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이렇게 한다고. 임원도 이사급이고 사원도 이사급.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르다고요. 일반 사람들은 법을 공부 안 하면 사원 그러면요? 그냥 직원이라고 생각해. 직원. 그게 아니라고요. 사원 그러면 뭐다? 이사급. 임원 이사급. 사원도 이사급. 이사급들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대. 이사급들 3분의 1 이상이.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대표자 한 명, 대표자 제외 일곱 명이 있대요. 이게 나왔어요, 시험에. 그러면 대표자는 고민하면 안 되죠.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에 돼요, 사장님은. 그럼 대표자 빼고 일곱 명 중에서 몇 명이 돼? 곱하기 3분의 1. 약분이 안 되잖아, 짜증나게. 어떻게 돼, 이거, 그러면? 7을 3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는 되나? 2.3, 3, 3, 3, 3, 3, 3. 나누기도 안 돼. 2.3333 이상, 이거 몇 명이란 얘기예요? 2.5 미만인데 몇 명이야? 3명. 3명. 2.5 미만이라고 2명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은 무조건 살려야 돼. 사람한테는 반올림이 적용이 안 돼요. 자르면 죽어버리니까 2.1 이상이어도 3명인 거야. 사람은 무조건 살리자. 사람은. 이거를 시험에 나왔을 때 2명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살인자야. 죽였잖아, 한 명을. 왜 죽여? 살려야 된다고. 사람한테는 반올림이 적용이 안 된다. 살리자.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이건 나온 적이 없는데. 대표자 한 명이 있어요. 대표자 아닌 사람 한 명이 있대요. 이렇게 두 명이 있어, 이제. 대표자, 대표자 아닌 사람 한 명. 얘는 공인중개사네, 맞죠? 얘는 곱하기 3분의 1. 약분이 안 되죠. 나누면 0.3333. 이거 이상 몇 명? 한 명. 둘 다 공인중개사. 사람 무조건 살려야 되니까. 대표자 공인중개사, 대표자 아닌 사람도 공인중개사. 둘 다 공인중개사. 여기에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법인을 만들 때, 그때는 공인중개사 한 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주식회사는 공인중개사 한 명이어도 돼. 왜냐면 이사 한 명으로 법인을 만들 수 있어요. 이사 한 명으로. 그럼 자기가 시험 붙어서 자기가 이사하고 주식회사 만들면 돼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실제로 만들 때는. 근데 그게 문제가 나오긴 힘들고, 문제는 이렇게. 대표자 한 명, 대표자 아닌 사람 한 명. 둘 다 공인중개사. 그것만. 그 다음. 실무교육. 역시 받아야 돼요. 누가 받냐면, 이사급들 전원 받는 거예요. 질문. 대표자, 실무교육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대표자를 대표, 이사라고 부는 애? 대표, 이사? 이사급이니까? 받아야 돼. 대표자도. 사장님이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안 돼. 사장님이 일을 하나도 모른대요. 그게 뭐야, 그거. 바지 사장이야, 뭐야.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 자격증이 있는 이 세 명, 받아야죠. 그럼 문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 네 명이네? 일곱 명 중에서 세 명은 공인중개사니까 얘네들은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그럼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네 명이나 있잖아. 자격증이 없는 이사급 그 네 명 실무교육 받아야 돼. 무진장 나오네? 왜? 그 자격증이 없는 이사급 네 명은 계약서 같은 거 못 써요. 실무를 못 해. 근데 받아야 돼. 법에 전원 받으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8명이 다 받아야 된다고, 실무 교육을. 한 명이라도 안 받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전원 받아.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받아. 자, 질문.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네요. 와장창 낚인 거. 실무 교육,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들 3분의 1 이상 수료할 것. OX. X. 전원 받으라니까? 3분의 1 이상은 뭔데? 공인중개사 몇 명인지 계산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3분의 1을 어디서 받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또 훅 낚이는 거예요, 또. 실무교육은 전원 받아. 공인중개사 몇 명인지 계산할 때가 대표자 제외 3분의 1 이상. 그렇게 되는 거고. 사무소는요? 똑같아. 법인도 똑같아. 사무소. 가설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건물 안 되고, 사용권 넓게 인정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사무소 면적 제한이 없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나오는 게 이거죠. 중개사무소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X. 그런 거 없어. 사무소에 대한 면적 제한이 없어요. 코딱지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사무소는. 그 개인이건 법인이건 똑같이. 사무소 면적 제한도 없고. 사무소는 항상 똑같다.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법인이 지점, 분사무소도 똑같아요. 사무소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응용이 돼요. 근데 이제 법인만 있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법인만 있는 거. 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일 것 또는 협동조합일 것. 협동조합도 법인이에요. 법인. 단 뭐는 안 되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자, 협동조합은 중개협동조합. 중개협동조합 그걸 말하는 거고 상법상 회사 되고 협동조합 돼요. 안 되는 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건 안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냥 협동조합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잘 봐야 돼. 협동조합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이렇게 사회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비영리니까. 사단법인도 안 돼요. 비영리거든요. 재단법인도 안 돼요. 비영리거든요. 무슨 무슨 사단법인, 무슨 무슨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에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안 되는 것과 똑같아요. 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자선사업 목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그냥 협동조합은 되고, 상법상 회사 종류가 무려 5가지.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주식, 유한, 유한책임회사, 합자 1명. 어떤 경우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이 뭐냐면 법인 만들 때 필요한 돈이에요. 그 돈이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돼. 4,999원 안 돼요. 그리고 미리 설명드리면 나중에 공부가 되면요. 지금은 뭐 괜찮아.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어. 나중에 공부가 되면요.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뭐냐면 법인에서 자본금, 보험금이 다르거든요. 자본금. 이거는 법인 처음 만들 때 필요한 돈 얼마야? 5천만 원이네? 5천만 원 이상. 법인 만들 때 필요한 돈이에요. 보험금 뭔데? 이 법인이 보험에 또 들어야 돼. 중개업할 때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제가 아까 2억이라 그랬지. 법인은.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 다른 거거든. 뭐를 물어보나 잘 봐야 돼요. 자본금인지 보험금인지. 그걸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 나중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항상 이걸 질문해 저한테. 자본금은 법인 처음 만들 때 필요한 돈. 그건 5천만 원 이상이다. 5천만 원으로 법인을 만들었대요. 그 법인이 중개업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보험을 또 들어야 돼. 보험 들 때는 2억 이상 보험 들라고. 자본금인지 보험금인지 헷갈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총 되는 놈들이 총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식, 유한, 유한책임회사, 합자, 1명, 그리고 그냥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가 5가지, 그리고 협동조합이 되니까 되는 거 총 6가지, 안 되는 거 3가지. 뭘 외우실 건데 안 되는 게 더 양이 적네. 사회적 협동조합 X, 사단법인 X, 재단법인 X. 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안 되는 게 나왔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왔어. 안 되는 거야. 사회적 협동조합. 그럼 얘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지 가서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왔는데 얘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돼? X 필요 없다고. 안 되는 건 자본금을 확인할 필요 없어. 그냥 안 되는 거야.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건 뭐가 안 된다고. 사회적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본금을 확인할 필요 없어. 근데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자본금 확인해야 돼. 5천만 원 이상인지. 되는 놈만 가서 자본금 확인하고 안 되는 건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 나왔는데 자본금 확인하고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안 되는 건데. 되는 것들만 자본금 확인하자. 그렇게요. 그런 것만 주의하면 되고. 그리고 법인 등록 기준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놈이 또 중요하죠. 이게 오늘도 나오고 다음 주도 나오게 돼서 한 번에 딱 정리를 해놔야 돼. 그거를 좀 쉬었다가 법인 등록 기준 마지막 등록 기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좀 쉬겠습니다.